아역 출신 이세영 씨와에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네.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? 저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세영 누나의 작품을 보면서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할 때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벌써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굉장히 기뻤고요.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주시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호흡은 너무나 첫 작품이 아닌 것처럼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너무 이야기도 재밌게 나누시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또 권혜우 씨께서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권혜우 씨가 보시기에 또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악역을 맡으셨는데 그 연기 변신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뭐 현장 분위기 좋죠. 김상현 씨가 많이 저는 뭐 가만히 있습니다. 예. 김상현 씨가 예 글쎄요 이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 자체는 사실 영화 속에서는 많은 그 조정의 대소신료들을 한 인물로 집약시키는 인물이라고 할까요? 그러면서 드라마적으로는 안타고니스트 중에 주인공의 행동을 갖다가 대척점에 서서 그러니까 충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뭐 악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인물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악역에 대해서 꿈을 버렸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은 현실이 드라마를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더 나쁜 놈은 어디서 만들지?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 꿈은 버린 지가 오래됐고요. 자기만의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근데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때로는 뭐 조종과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. 글쎄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20몇 년 동안 소위 말하는 악역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시죠?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사실요.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쨌든 이 드라마를 선택한 가장 좋은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이 드라마가 드라마적으로 재밌어야 되고 해야겠지만 2019년도에 우리는 이 드라마를 왜 만들까? 뭐 국가는 나라는 권력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이 드라마 자체가 뭐 그런 면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자 역할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